안녕하십니까. 어설픈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우리 농장에, 지난번에 호박 농사를 좀 지었는데, 호박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공부를 좀 해보니까, 호박도 그냥 심으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구덩이를 좀 파고, 그 밑에 비, 퇴비를 좀 넣고, 그리고 비료를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오늘 갖고 온 품종은 맷돌 호박이랑 그 마디 호박을 좀 챙겨왔습니다. 오늘 그거 이렇게 정식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게 지금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여기 뚝이 이렇게 있습니다. 호박을 심어서 이렇게 뚝을 타고 올라가게끔 이렇게 제가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일단 구덩이부터 한번 파보겠습니다. 구덩이는 가로 한 60cm 가량, 그리고 깊이는 한 50cm 가량, 이렇게 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삽으로, 땅이 좋아서 이렇게 잘 되네. 일단, 여기 보시면 배수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밑에 퇴비나 이제 비료가 좀 있으면, 이놈들이, 줄기 생물이어서, 번식을 하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우리 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할 때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집에 인분이라 하죠. 인분 똥걸음을 많이 씁니다. 똥걸음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 퇴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퇴비를 가지고 와서 여기 밑에 퇴비를 1차 좀 넣어 가지고 지금 가스는 다 빠지는 상태고요. 요 퇴비를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퇴비를 좀 가지고 왔는데 퇴비를 한 3분의 1 정도 이래 넣고, 3분의 1 정도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 지어주고, 희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복합 비료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요거, 요거 한 바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골고루 딱 뿌려주고, 이렇게 섞어줄 겁니다. 이렇게 삽으로 좀 섞어주고, 자, 충분히 섞어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흙을 좀 덮어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흙을 좀 덮어주고. 그리고, 이 뚝을 한 이 정도 이렇게 쌓을 겁니다. 일단,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좀 다쳐가, 이렇게 좀 하는 것도 힘들긴 힘드네요. 그래도 이번 농사 잘 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요 먼저 사과 왔습니다. 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딱 심고 이렇게 심어줄 겁니다. 두 포기.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이놈들 아마 잘 크지 않을까 이래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남은 흙으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놈들이 나중에 뿌리가 위로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도 물론 가지만 옆으로도 쭉 커지가 이렇게 뿌리가 번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호박 아마 요번에 호박 농사 잘 되지 않을까 이래 예상합니다. 지난번에 많이 나눠줬는데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님들 친구분들 이렇게 많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끝납니다.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안에 공기가 공기층이 빠지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을 쫙 부어주면 아마 올게 농사 호박 농사 잘 되지 않을까 이래 예상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설픈 농장에서 어설픈 농부 호박 심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썩뚝.